메리 크리스마스. 오마이베란다 다육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근무하는 날이었는데 좀 일찍 퇴근할 수 있어가지고 4시 정도 무렵에 집에 도착했고 지금 베란다에 들어온 시간이 4시 30분이에요. 너무 놀라운 건 서큘레이터가 타이머 콘서트에 의해서 15분 정도 돌고 한 30분 쉬고 15분 정도 돌고 30분 쉬고 하는 중에 베란다 제가 문은 닫아놓고 갔어요. 아무래도 서큘레이터가 돈다고 생각하니까 굳이 바깥에서 찬 기온을 오늘 맞출 필요가 있을까 해서 문 닫아놓고 갔더니 베란다 온도가 12도입니다. 너무 잘 지낸 거 있죠. 이보다 높았어도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생각보다 너무 높은 온도여가지고 문만 닫아놓고 있으면 베란다가 지금 바깥은 체감 온도 느낌으로는 영하 10도에서 14도 사이 정도의 차가움이 느껴져서 매우 바깥 생활이 힘든데 베란다는 영상 12도를 나타내고 있고 습도도 굉장히 양호해요. 39%고요. 다육이가 말을 하진 않지만 잘 지내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의 음악들이 사라진 지 오래긴 해도 우리 여러 유튜브님들이 반주도 하고 또 음악도 들려줘서 오늘이 크리스마스이구나라는 거를 유튜브 안에서 느끼고 있답니다. 다육이는 크리스마스이든지 말든지 잘 지내고 있고요. 한평 베란다 다육이들의 크리스마스 날 오후 4시 30분 안부는 이러합니다. 요즘 물들면 더 진전이 없고 많이 빠졌다라는 느낌이고요. 특히 그 창틀 베란다로 있었던 친구들이 색이 많이 빠졌어요. 이제 색의 측도가 되는 수연이가 빨간 상태에서 그래도 카메라 안에서는 좀 붉음이 있네요. 실제 눈은 약간 다크한 빨간 같기도 하고 그 빨간 느낌이 아니라 진한 보라 같은 느낌이 있는데 카메라에서는 빨갛게 보이네요. 이 요상함, 우리가 카메라를 너무 믿으면 안 되네요. 수연도 잘 지내고 있는데 확연하게 제가 봐서는 색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수연을 저 손발에서 꺼내와서 가까이서 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죠. 지금 이 사단 철제 선반 위에는 분갈이 해줘야 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언제 하죠? 근데 지금 베란다 온도가 12도기 때문에 분갈이를 해줘도 될 것 같긴 한데 여기 마리아 금무지랑 마리아 금 어제 제가 두 번째 첫 물은 진적이 좋고 두 번째 물주기 차원에서 소주잔 한 잔 정도의 물을 준 상태인데 이 황토불이 살짝 젖어 있죠. 그런데 베란다라서 냉해나 뭐 이런 피해를 입을 것 같진 않고요. 오늘 해도 잘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겸사겸사 타이머 조작법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이머 콘센트는 이렇게 생겨서 저는 네이버에 검색해서 적당한 가격의 제품을 찾았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24시간 프로그램 타이머라고 써져 있고요. 이 뒤에 지금 콘센트를 꽂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 포장을 한번 뜯어볼게요. 포장 뜯으면 이 저기 콘센트에 얘를 부착해서 쓰고요. 요 자리에 이 구멍에 우리 서큘레이터나 써야 되는 전기용품을 꽂으면 이 타이머의 프로그래밍 된 대로 작동이 되는 거죠. 이건 24시간을 일일이 이렇게 24시간 중에 이렇게 빨갛게 벌어진 동안에는 제품이 작동해요. 그러니까 저는 서큘레이터를 지금 타이머 콘센트를 쓰고 있는 중이니까 이렇게 눈금 두 개가 벌어져 있는 동안에는 작동이 되고 네 개가 올라와 있는 동안에는 멈춰요. 벌어져 있는 두 칸씩은 작동이 되는 시간이고 또 여기는 한 칸만 벌려놨죠. 야간에는 작동하는 시간의 길이나 바람의 세기를 약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어서
두 칸이 아니라 15분간만 움직이라고 이렇게 한 칸 벌려진 타임도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타이머 콘센트는 이렇게 작동이 돼서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 방식이긴 한데 전 이게 더 고장도 안 나고 쓰기가 편한 점이 있어서 이거 씁니다. 디지털 방식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제품에 이 측면에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위로 올렸을 때는 얘가 타이머로 작동이 되는 게 아니라 전원이 이 타이머 전원은 닫히면서 콘센트가 그냥 타이머는 꺼진 상태로 서큘레이터가 온이 되어 있으면 작동이 되고요. 오프가 되어 있으면 꺼지는 건데 이거를 다시 이렇게 내렸을 때 타이머가 작동이 돼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타이머를 중지시킬지 타이머를 킨 상태로 운영할지를 이 버튼으로 조작한답니다.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꽂아서 다 연결된 상태인데요. 이 타이머 콘센트가 지금 꺼진 상태고 이렇게 올리면 타이머 콘센트가 작동이 되고 지금 서큘레이트는 동작이 되고 있어요. 약한 바람이어도 베란다 면적에 따라서 약한 바람이어도 이 미니 서큘레이터인데도 충분하게 통기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미니 서큘레이터 들어놓고 났더니 베란다 문 닫고 있는데도 마음이 편안하네요. 제가 베란다에 들어와서 잠깐 머물렀다고 온도는 12도 그대로인데 습도는 43%로 좀 올라가네요. 공간이 좁다 보니까 민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란다 안에서 다육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이 차가운 영하의 날씨에서는 제한이 받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